대가리를 시작한대. 맨날 저한테 이래요. 그때 아빠 얼굴이 엄청 행복해 보였어요. 은유라, 옹알이를 해봤자 너하고 7살 차이밖에 안 나. 아빠하고 엄마도 7살 차이야. 지금 괜찮아요. 아, 평소에 아빠가 자주 그래요? 네. 저 거의 일주일에 두 번씩 결혼을 해요. 어저께 아빠가 돌잔치에서 어떤 할머니를 만나고 와서 은유라, 그 집 할머니가 너를 손자 사이로 찍었어. 그 할머니 집이 인천에서 알아주는 땅 부자야. 아빠가 오늘 사돈 맺고 왔어. 이랬어요. 근데요, 저 이러다가 견빛불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은유리가 붕어빵 나오는데 좀 애 갖고 천진난만하니까 주로 할머님들하고 이제 그 아저씨들 굉장히 이뻐해가지고 제가 이런 모임 가면은 아, 아들 잘 키웠다고 우리 저 사돈 맺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저도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 자식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한잔하고 온 얘기를 그렇게 해준 건데 쟤는 이제 자기가 진짜로 결혼해야 되는지 알고 이제 그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아빠가 설마 너 뭐 결혼 그렇게 100번 시키겠어? 그런데 아빠, 내 성격에 맞는 여자는 한 명도 없어. 너 이상형은 뭔데 그럼? 잔소리 안 하는 여자,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서 이거 집에 들어와도 뭐라고 안 하는 여자, 그리고 얼굴은 송지효 누나 같이 생긴 여자. 송지효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얼굴이. 그럼 아빠가 그런 며느리로 딱 찍어서 올게. 응, 그런데 아빠, 송지효 누나 성격은 닮으면 안 돼. 엄청 싸다워. 야! 너! 왜? 저렇게 보는 사람이 나보고 53kg라 그랬어! 그 이제 런닝맨에서 나올 때 그런 거고 그러면은 너 엄마 같은 여자는 어떠니? 우리 엄마는 성격이 싸놨고 그래도 그리고 카드 긁잖아? 그럼 내가 다 갚아줘야 되잖아, 돈! 그 아빠가 그런 여자하고 지금 사는 거야. 아, 왜 그래? 그래서 아빠가 심근경색이 있구나. 아빠가 그래서 가슴 부여잡고 맨날 깜짝깜짝 놀리는 거야. 아니, 이건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해, 그럼? 여자가 몇 명이지? 두 명밖에 없어. 두 명. 리언이 누나는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뭐 연상 괜찮아? 어? 가은이밖에 없네? 네, 가윤이 좋아해. 가윤이? 그래. 가윤이는 어때? 가윤이는 어때? 은율이 어때? 은율이 어때? 가윤이.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앞에서 누굽니까? 아, 쉬운. 아빠가 왜 문 앞에서 행복해 보여요? 왜냐하면 아빠가 밖으로 나가니까요. 그럼 아빠가 문 앞에서 어떤 표정이에요? 밖에만 나가면 이렇게 씩 웃으면서 정신 아빠 나간다 이러면서 밖으로 나가요. 아, 정말 행복해하는군요. 아빠가 어디 가는 건데요? 낚시당 사진도 찍어요. 촤악. 아, 사진 어떻게 찍는다고요? 촤악. 자, 그러면 몰라. 집으로 들어올 때는 어때요? 쓸쓸해 보여요. 야, 뭐 쓸쓸해 보여. 아빠 바깥에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피곤하니까 힘이 좀 빠지니까 그런 거지. 왜 쓸쓸해 보여. 그러니까 아빠가 그리고 또 뭐 사진 찍고 뭐, 어? 뭐 낚시하고 뭐 그런다고 늦는 게 아니라 또 일하면서도 일이 늦는 거예요. 아빠 일 열심히 하는 거 알지? 알아요. 그래서 집에 안 들어오잖아요. 아니, 아빠가 집에 안 들어와요? 네. 지난번에 친구랑 친구가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빠는 늦게 들어온다. 왜? 그래서 제가 우리 아빠는 안 들어온다. 왜? 그래서 제가 이겼어요. 야, 시우 이겼네. 시우가 이겼네. 우리 아빠는 안 들어온다 해서 이겼대요. 걔가 누구였니? 싸운 애가? 태연이. 그래, 태연이. 태연이가 우리 아빠는 늦게 들어온다. 왜? 그랬더니 얘가 이길 게 없으니까 우리 아빠는 안 들어온다.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겼다는 쓰란 얘기가 있는데 자. 근데 치우의 한마디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자극이 많이 왔던 때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필리핀에 4박 5일 이렇게 봉사활동 간 적 있어요. 봉사활동 가서 이제 5일 동안 안 들어온 거죠.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시우 너무 반가우니까 시우야 아빠다 그랬더니 시우 뭐라 그랬지 그때? 아빠 집에 웬일이야? 아 좀 들어가야 알겠어. 네. 아니 그럼 자 이거 핸드폰